액수도 많고 이제 인원도 많고 하니 그렇다면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벌어야 한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이 기획은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문제 제기와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도움, 이렇게 두 가지를 끌고 가자, 이렇게 해서 기획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알고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 같은데, 정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6,000원인 현실에 300만 원 벌금을 받으면 얼마만큼 알바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하루에 10만 원씩까지는 노역을 가는 게 낫겠다. 또 다른 시작. 죄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한 거고,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나갔던 것인데, 왜 우리는,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제약시하느냐, 불법시하느냐.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안으로 했는지가 취지와 목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회 공익을 위해서 한 활동이었고, 사실은 저는 되게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제 때 독립운동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많은 날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기를. 힘겹던 날 활짝 웃어줄. 젊은 학생들, 정의를 위해서 신청하겠던 학생들을 돈의 힘으로써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외치면서 살아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교수들이 학생들이 맞는 비를 함께 맞겠다, 그런 뜻에서 뭐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걷어보자, 그렇게 그 얘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우 있으면 그때도 응원을 해주실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응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대신에 그 대신 벌금을 받은 사람들, 제가 내고 싶었던 목소리, 제가 하고 싶었던 행동을 대신해 줄 수 해줬던 그런 학우들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여기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